myself. 아침이에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 하면요, 7시 59분, 8시네요. 아침 밥 먹으러 갑니다. 그냥 밥이 아니라 한식 뷔페. What? 아침 9시부터 한식 뷔페가 문을 여는 식당이 있어요. 형철님 소개로 발견하게 됐는데, 여기는 버스로도 갈 수 있어요. 그 광주 쪽 외곽에 있거든요. 물론 차를 갖고 가면 편한데 여기 할 수 있습니다. 버스로 가는 방법은요, 광주 시내에서 수안세완 세한포유라고 하는 버스 정류장에 내려요. 그래서 이 196번을 갈아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등 스크린 있죠? 여기서 하차하시면 돼요. 여기 진곡? 이 동네 이름이 진곡이래요. 여기도 뭐 공단 뭐 이런 지역인데, 와, 이런 데 어떻게 가신대? 여기 한식 뷔페 있거든요? 6,000원. 형철이 형님. 아, 나 볶음밥 시집합니다. 오, 볶음밥이다. 오호. 야, 이게 6,000원이야. 오메. 알탕이야, 알탕. 수정과예요, 수정과. 진국도 왔거든요? 6,000원인데, 음식이, 음식 구성이 매일 달라지거든요? 근데, 와, 아까, 국물이 형님, 알탕이 나와버렸어. 국물이요. 알탕이야, 알탕. 이게 6,000원. 그 놀라운 사진이군요. 여기 사장님이 제 팬이세요. 형님 봐라. 그래서 그래 밥 먹어. 형 이거. 이거 아닌데? 6,000원인데, 6,000원인데. 카드 할 때만 7,000원. 6만원을 내면요, 10번 11장은 되니까. 아, 볶음밥이 나와버렸어. 그냥 맛도 있는데, 볶음밥. 뭐 할까, 마? 이 식당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행하고요. 토요일은 2시까지 합니다. 9시부터 2시. 일요일 쓰고 빨간 날 다 쉬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여기 비빔밥 해 먹을 수 있는데, 이 비빔장인데요, 돼지고기 다진 거예요. 고깃장이라고 하죠. 저거 광주 충북 왔습니다. 와. 이거 많이 사장님 젊다. 들어오자마자 그 못할 웃으시면서 그냥 앉으시네. 팬입니다. 잘 보고 있어요. 나물들은 비빔밥을 해먹어요. 음식 가짓수는요, 광주포도보다 많고 금올로보다 적은데, 반찬들이 매일 조금씩 달라요. 서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식, 중식, 경양식. 국물 불을 마시고 한 번 더.
사장님이 왜 이제 오셨냐고. 아, 그러니까? 충분히 광주 맛집 뜯고 나왔는데 왜 이제 오셨냐고. 아, 진짜 가성비 맛집인가 했더군요. 콕 더 갖고 왔어. 아이야. 오셔서 비빔밥 꼭 해드세요. 장이 너무 맛있어요. 고깃장. 거의 대부분 다 비빔밥이에요. 우리 반찬이 바뀐다니까. 남풍이 동태 다 안 간다. 한 1년 이상 된다. 하고 싶다. 아, 근데. 심지어 또 굴이 맛있어. 괜찮아, 커. 굴이 큰 거예요. 아, 형님 때문에 징기하다고 표현해. 광주에 징기하기 때문에 진짜 많이 하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예. 무등 스크린 하차하신 다음에요, 길 한번 딱 건너서 직진 쫙 가시면요, 이 벌크 커피 보이고요. 뭐지? 칠곡빵빵 닭집. 그리고 메가커피 있거든요.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턴하시면요 진곡푸드 보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방문입니다. 아침 9시부터 1시 밑에. 매일 음식이 달라진다고 해서요, 지난번에 수요일 먹었는데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봅니다. 와, 진짜 이랬어. 이 스프 맛있어요. 이거 누룽지 같고요. 아, 변함없는 이 비빔밥 재료들. 이 고깃장이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카레 라이스다. 햄버거, 생선가스, 진미채, 깍두기, 깻잎, 양파. 어우, 두부다. 내가 좋아해. 아, 오늘은 두부김치. 와, 돼지고기 봐. 이 집도 김치 진짜 맛있어요. 후후. 그렇지. 오늘 국은 소고기 국 같다. 제유. 맛있어. 진짜 두부김치네.
덥습니다. 더워. 겨울에도. 고기 맛이. 고기 계속 나. 지난번에는 수정과랑 매실차 있었는데 오늘은 없을 줄 알았는데 복숭아예요. 앙을 맛있게 만들어서 고깃장. 이 시간에도 손님들 꽤 들어와요. 음식 맛있게 진짜 잘해. 일하시는 분들 나이대가 다양하거든요. 젊은 사람도 있고 가족이 일을 하는 식당 운영하는 주방이 다 오픈되어 있고 다 보여요. 안에 계란 넣어. 맛있네. 소금 진짜 잘 만나. 땅콩 것도 약간 들어있는 것 같아. 땅콩 맛이 나. 가겠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십시오. 네.